2024 시즌 KBO 리그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4위로 3년 만에 가을 야구에 복귀한 NC 다이노스. 내일부터 창원 NC파크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홈 개막 2연전을 치릅니다. 공룡 군단의 막바지 훈련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 NC파크의 모습을 드러낸 NC 다이노스 선수단.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야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시범 경기에서 6승 4패로 4위에 오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인권 감독의 고민거리였던 선발진 구축도 마쳤습니다. 자완 외인 원투펀치인 하트와 카스타노를 비롯해 지난 시즌 가을 야구에서 호투를 펼친 신민혁, 그리고 이재학과 김시윤이 낙점됐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올해 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 팀 순위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책임감을 좀 주셨는데 그 믿음에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NC의 개막전 상대는 이번 시범 경기에서 역대 세 번째로 무패 기록을 쓰며 1위에 오른 두산 베어스. NC는 선발 투수로 하트를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또 뛰어난 투수로 보여졌고 다른 팀과 승부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선수를 선택하게 돼서 그래서 하트 선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개막전 경기는 예매 시작 4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NC는 과거 정규 시즌에 기록한 4번의 매진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새 외인 타자 맷 데이비스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시즌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역전 만루 홈런을 터뜨린 서우철 선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100% 상태여가지고 샵에 나가서 뭐 두산전이고 뭐 다른 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선발 투수에 맞게 제가 또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내일은 17-18 시즌 NC 다이노스 중심 타자로 활약한 제비어 스크럭스가 창원 NC파크를 찾아 팬 사인회를 엽니다. 경기 3시간 전부터는 주니어 다이노스를 대상으로 다이노스 열차가 무료로 운영되며 미니 야구 게임존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내일 이곳 창원 NC파크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향한 144경기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